국토교통부 김영태 교통정책조정과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에 당선됐습니다. 국제교통포럼 사무총장 공모에는 전 세계 26개국에서 100명의 전문가가 지원했는데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김 과장이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. 국제교통포럼은 경제협력개발기구 내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장관급 회의체입니다. 이 포럼은 현재 유럽 44개국과 한국, 미국, 일본, 중국 등 비유럽 13개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 2007년에 정회원국 자격을 획득한 이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 한국 국적의 사무총장 배출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 교통정책의 위상을 높이고 교통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. KSC 뉴스 배종환입니다.